카디날 33 제브코 모델이에요. 제브코 모델은 Shut up and sit down.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아부 카디날리를 꺼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 영상 초창기에 마이 카디날, 나의 카디날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뭐 그 후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부 카디날의 33 3계열의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끈질기게 생산 소비되고 있는 스피닝 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카디날 3계열 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 스턴 드랙이 붙여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런 스타일로요. 카디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릴은 꽤 있어요. 아부에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이렇게 이름만 카디날인 중저가 모델은 제외하고 이런 말씀드린 대로 스턴 드랙이 부착되어 있는 모델만을 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오리지널 모델은 요 스타일이 1981년인가에 단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맥이 끊겼다가 1997년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한번, 2003년에도 한번 이렇게 레플리카 모델이 대량 생산된 적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일본 피오피싱 재팬을 통해서 소량씩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가 되어 있는 모델들이 소량씩 계속 생산이 돼 왔잖아요. 이런 카디날 3과 33 계열의 이 끈질긴 인기에 관련된 내용, 그 역사 이런 걸 자세하게 그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옛날 영상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카디날 모델들, 뭐 멋지게 포장을 하자 그러면 태클 노스텔지어, 인스풀 모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좋아라 하고 사용하던 이 카디날들입니다만 특히 이 오리지널 모델들 3번이나 3의 그 CD, 33 CDL 모델 사용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은 요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카디날 33 제브코 모델이에요. 제브코 모델은 미국에서 아부리를 가르시아가 유통을 하기 전에 제브코에서 잠시 유통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통되던 거고 색깔은 이 카디날 오리지널 색깔인 이런 색을 했습니다만 금형은 이 금형이었는데 색깔이 녹색이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러냐면 제가 이거를 바다에서 사용을 하려고 막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이 들어있는 라인 롤러로 개조를 했고 리페인팅까지 한 거예요. 일본의 그 GL공방의 제 친구한테 막 이게 페인트도 벗겨지고 뭐 그런 낡은 모델이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색칠 좀 다시 해줘 했더니 이렇게 무슨 뭐 낚시에 일본에 낚시는 에비스신 무슨 이런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러고 여기에다가도 뭐 나름 자개도 붙이고 그러니까 리페인팅을 해줬어요. P라인을 사용하려고 이런 라인 롤러를 볼베어링 들어있는 것도 바꾸고 했는데 이게 좀 워낙 오래 사용을 해서 부품들이 좀 낡아서 유격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망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디날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거예요. 영국 버전의 44 익스프레스 모델. 다음이 거의 새 거를 갖고 있어요. 박스까지 있습니다만
4X 모델 이걸로는 뭐 러시아에도 가져가고 그래서 사용들을 많이 했었죠. 다음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게 역시 이제 카디날 3번 그냥 33의 CDL 모델들 막 사용해가지고 금장이 다 이제 해졌죠. 그리고 혹 해서 사버린 일본제 카디날 33X 일본의 피어피싱 재팬이 33X를 만들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충동구매 했던 거 이렇게나 제가 자주 사용했으면서도 문제는 이제 제가 사용을 꺼리고 있어요. 그런 게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들이 전부 왼쪽으로 핸들 고정식이에요. 핸들 교환을 못하는 모델들입니다. 제가 오른팔이 고장이 났습니다. 노화에 따른 관절 문제인데요. 낚시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그동안에 이런 민물낚시용 태클만이 아니라 GT 태클로 트위칭을 해댔거든요. 오랜 세월 그렇게 됐으니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트위칭을 하면 통증이 관절에 옵니다. 다 났습니다만 재발할까봐 그래서 오른손으로 트위칭을 안 하기로 했어요. 결국 신세대 모델들 아웃스풀 모델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세대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우스운데 신세대도 아니죠. 이것들이 나온 것도 1980년대니까 그때 모델이니까요. 오리지널 스웨덴제 52번 그린라인 3 3번 그 다음에 C4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핸들을 좌우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핸들을 전부 우핸들로 바꿔 붙이고 마치 왼손잡이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캐스팅을 오른손으로 하고 뭐 왼손으로 할 때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캐스팅을 했으면 옮겨지고 릴링을 하고 액션은 왼손으로 줍니다. 아, 요게 처음 스웨덴제 아웃스풀 모델이에요. 요거는 이것도 개조 많이 했습니다. P라인 쓰려고 알미늄으로 만들어진 스풀도 사고 울트라모라고 하는 일본에서 만든 그 라인롤라 P라인에도 해지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라인롤라도 사서 부착을 했고 문제는 이들은 이게 너무 작아요. 스풀이 너무 작고 저속이다 보니까 4.5대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류 사용하기 좀 불편해요. 너무 저속이라서요. 그래도 가끔 꺽지 낚시 같은 거엔 사용을 합니다. C3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그린라인이라고 하는 카디날 3번 역시 이제 이때부터 스웨덴인 제조 안 하고 일본서 만듭니다. 오리지널 형태 그대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추억이 많은 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하도 사용을 해서 해졌는데 아직까지 써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C3라고 이 아우스프 84년인가 이게 85년에 나온 건데 요거는 후기형으로 이제 그린 나온 이 스티커를 없애버리고 그냥 까맣게 나온 이것도 역시 P라인을 사용을 하려고 이 C4는 라인롤라를 무슨 울트라 뭔가로 바꿨어요. 잘 돌아가고 사용하기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베일 스프링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베일 스프링이 요즘 스피닝 릴의 베일 스프링 같은 그 볼펜 심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코일 스프링이 아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뭔가와 같은 그냥 이렇게 생긴 토션 스프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사용하면 뚝 부러집니다. 내구성 최악이죠. 사용이 언제 부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3주 전에 일일 들고 농어 낚시 갔는데
결국 오전 중에 뚝 떨어져서 1위를 결국 한 몇 시간 사용도 못했어요. 뭐 지금은 갈아 끼워 놨습니다. 제가 예비로 하나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C3용, C4용의 내구 스프링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한 1000번, 2000번이면 뚝 부러지는 거를 뭐 10000번 해도 안 부러진다 하는 스프링이 나와 있는데, 그걸 비싼 돈을 내고 사서 갈아 껴야 되나. 1위를, 이 두 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그걸로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카디날 33, 3 모델들, 이 계열 1들 나름 사용하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보시고 처음부터 최신 현대적인 릴의 사용만 해보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대요. 불편하고. 하지만은 시니어 앵글러들 중에서 혹시 이런 사용을 하에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 느낌이, 각별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류용 릴로는 원픽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을 계류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해발 2000m, 막 2500m 이상의 심산 계곡 낚시터가 있다면 한 여름에도 계류 낚시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가, 지정학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시즌이 되면 심산유곡에 들어가셔서 또 산천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슬슬 계류, 원류 낚시용 태클에 기름칠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